밖에 산책도 마음대로 못하고 손님들이 오지를 못해요, 저희 집에. 너무 심하게 짖고 물고 해가지고 물기도 많이 물고 거의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집에 온 사람들. 예? 안 물린 사람이 없다뇨. 우리 제작진 순환이 예상되는데 바로 그때 카메라를 향해 돌진해오는 녀석. 야! 찍지 말라고! 누구 마음대로 찍어! 야! 아, 저리 비켜봐.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야! 안드레야! 앞을 막아서도 좀처럼 멈추지 않는 아지를 결국 잡아서 안아 올려 제지하는 보호자. 그렇게 1차 공격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귀등으로도 내 말한다. 야! 하지만 잠시 후 또다시 이어진 녀석의 공격. 조연출이 움직이자 더 거칠게 짖어대는 아지. 야! 나가라고 몇 번을 얘기해?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 이거 조연출한테 제대로 꽂혔나 본데요. 바로 그때 훅 들어오는 다리 공격. 끝내 물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누군가 왔다 하면 짖는 건 기본. 방심했다 하면 물어대니 정말 손님이 올 수가 없겠는데요. 결국 훈육 담당 남편에게 호출당한 아지. 왜 그래 왜? 근데 그러면 응? 왜 그래 왜? 별아, 일로 너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너가 취업을 준비하니 결혼을 준비하니 좀 멋지게 해봐. 여봐 또. 하지만 훈육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죠. 막무가내인 아지를 말리기엔 어릴 적부터 키운 아내 효경 씨도 속수무책입니다. 아이고 씨. 오히려 효경 씨품 안에 안겨 기세등등한 모습인데요. 보다 못한 남자 보호자가 또 나섭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말이죠. 내가 왜 그랬냐면, 예, 맞아요. 내 입으로 짓겠다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아! 다시 한번 나를 깨워봐. 아! 짓다가 남편에게로만 가면 그냥 뭐 제가 편안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좀 안 오면 좀 괜찮은데 지금도 효경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편하게 한번 안아봐주세요. 아저씨 왜 그래? 응?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좀 편안해서 그렇죠. 왜 그래? 효경아, 효경이한테 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아! 왜? 네. 그만해. 서운했어. 응. 싫대. 만지지 말래. 아, 왜 그래? 만지지 말래. 화났나 봐. 흥분했어. 효경이한테만 가면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야, 참 가지가지한다 너.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지낸 지 3년째. 노견 별이야말로 그 최대 피해자라는데요. 평소 조용하게 보호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11살 노견 일생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라는 일편단심 남자 보호자 바라기 별이. 아, 귀여워. 정말 보기 좋네요. 우리 별이 오늘따라 더 이쁘네. 응? 아유, 부끄럽게. 하지만 이 다정한 둘 사이에 눈치 없이 등장하는 불청객이 있으니. 문제투성이 아지 때문에 보호자와의 알콩달콩한 시간을 빼앗긴 별이. 아지야 좀 쉬자. 일로 일로. 아, 안쓰러워라. 아지 일로 일로. 왜 그래? 응? 잘 오네. 왜 그랬어? 응? 아지 왜 그랬어? 아지 좀 이뻐해. 아지 일로. 누가 뭐라고 했어? 응? 누가 뭐라고 했어? 응, 서운했어. 에휴, 이 위아래도 없는 녀석 이거. 뒤늦게 아지 때문에 놀랐을 별이를 챙겨보지만. 서운해? 잘못한 게 없는데. 혈기왕성한 아지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늙고 힘없는 별이가 걱정되네요. 그런데 잠시 후 참다 못한 별이의 으름장. 아하, 별이야,
아주 잘했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어? 근데 요즘엔 또 아지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니까 제가 아지를 자꾸 케어를 해요. 막 아지 데리고선 막 껴안고선 아지야 그러지 마 하고선 뒤에 쳐다보면 별이는 뒤에서 혼자 벌벌 떨고 있어요. 이제 주인이 저기 가서 아지를 껴안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두 마리 다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저도 잘 모르고. 다음 날. 설마 누가 또 온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 아지와 함께 지냈던 친정 식구의 방문. 그래서인지 아지도 엄청 반가워하는데요. 반가웠어요. 아지 안 왔다고? 이때 뒤따른 일행을 보고 녀석의 태도가 돌변하는데요. 대상은 바로 친정 아빠. 같은 친정 식구인데도 앙숙을 만난 듯 맹렬하게 짖으며 노래 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네, 일주일? 열흘? 열흘 만에 온 것 같아요. 오랜만이 아니에요. 언니만. 난 자주 오는데. 어머님은 얼마 만에? 저는 저도 한 달 아니다 한 달 20일? 한 달? 아빠는 거의 못 왔지 아지 때문에. 친정 집에를 못 가지 아빠는. 응. 그래서 얼마 만에 오셨어요? 거의 처음 오지 않았나? 거의 처음이야. 저희 처음에 이사할 때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처음 왔어요. 못 와요. 옛 우리 집에 아빠 있던 분. 저 아직은 왜 그런? 아빠 너무 싫어했어. 전부터 싫어해. 네, 전부터. 처음에는 안 왔어. 아니 아빠 그때 한번 장난친 이후로 장난으로 머리를 한번 턱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장난 머리 때려봤어. 처음 거의 왔을 때 그랬지. 한 2-3년 된 거네요. 그쵸.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해. 아빠만 보면 진짜. 그동안 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아버님. 이리 와.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먹는 것만 나한테 오고. 먹는 거 앞에 장사 없죠. 안 물 테니까 한 입만. 오, 드디어 3년 만에 마음을 여는 걸까요? 아지의 두 발 재롱에 아버님도 기분 최고. 없다. 없어. 아, 조심하세요 아버님. 이 녀석도 참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귀엽고 또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빨리 앉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직? 더, 제가 더 싸나워진 것 같아. 형이 안 나는 안 불었는데. 언니 오늘 나온 거 아니야? 너무 그랬는데. 아직 어디가? 이리 와. 양초파? 네. 어디 여기랑. 아이고 우리 아버님 괜찮으세요? 꽤 세게 물린 것 같은데요. 너 이리 와 너. 잘못한 건 아는지 구석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아버님이 아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히 일어나자마자 소파 아래에서 나와 친정 아버지를 향해 거세게 달려드는 아지. 야! 아빠 움직이기만 하고. 아 정말 아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아버님. 오히려 아지를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장인어른 피신 가셨어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내가 좀 미워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예. 조그만 있을 때 가져왔으면 내가 괜찮은데 마음이 키운 걸 또 가져왔잖아요. 크다 왔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또 가족이 또 새로 생기고 이 사람이 뭔가 내 생각이 그래요. 내 생각이. 사실 아지의 문제 행동 뒤엔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전 주인한테 이제 학대받고 아프고 한 이후로 애가 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서 그 이후로 계속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6개월 된 어린 강아지 시절 첫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다 무책임하게 떠넘겨진 아지. 전 주인과 살 때도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효경 씨가 아지를 구조했고 이후 새 삶을 살며 상처를 잊은 듯 했지만 여전히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지를 볼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떨어져 사는 동안 더 심각해진 아지. 영영 딸네 집을 안 올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아지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주겠니? 과거의 상처로 인해 가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지와 그로 인해 외부 손님들은 물론 노견 별이까지 힘들어진 상황. 이 순탄치 못한 신혼의 나날들,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견의 고민에 모두 내게 맡겨라.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달려갑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출동한 설 전문가, 오늘도 그의 명쾌한 분석 기대하세요. 쩌렁쩌렁한 목청으로 설 전문가를 위협하는 아지.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텔레비에 봤어! 텔레비에 봤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설채현 선생님입니다. 네. 세상에 나쁘게는 없다 해서 봤다고! 일어나보세요. 네. 선생님, 조심하세요. 말려서 그런가? 숨 막히는 순간. 피디님, 저 간식 하나만 주고 싶습니다. 어? 아니, 단번에 조용해졌네요? 친구 냄새가 많이 나지, 아지야. 우선 저에 대해서 탐색 중인가요? 네, 좀 파악을 하게 해줄게요. 아, 그 젊은 양반이 참 용하네. 저 아까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막 짖고 이래도 막 내가 너를 이기겠어, 내가 너를 막 물어버리겠어,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아직아. 탐색할 시간을 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식을 좀 시켜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런 시간을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오셔서 막 짖으니까 흥분하고, 같이 흥분하면, 네. 특히 보호자님들이 흥분하면 아지는 그 흥분은 전염이 돼요. 쫓아가서 물어버리는 거 무서워.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씩 한번 우리가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또 볼게요. 외부인 방문 시 같이 흥분하는 것보다 상대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게 진정에 효과적이라는 말씀. 그런데 아지는 집에 들어와서도 유독 조금만 움직이면 가차없이 물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우선 여기서 되게 미스터리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 있다가도 움직이면 뒤에 가서 물어요. 네. 이런, 이게 아지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심지어 저는 어디 이제 강아지들 교육을 가잖아요. 와서 알아달라고 하고 이러다가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저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지처럼. 왜 이럴 것 같으세요, 이거? 아, 저는 그냥 이중인격인가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강아지들은 대부분 되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상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여기 감독님들, 피디님들, 네. 앉아있고 저랑 보호자님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아지한테는 되게 분위기가 안정된 평온한 상태예요. 근데 그러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딱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 네, 지금은 제가 움직여봤자 강아지들도 다 알아요. 제가 움직여봤자 이거예요. 이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일어서면 그러면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안 당하니까. 불안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은 아지 같은 증상을 정말 많이 보여요. 집 안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사람을 믿지 못한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지가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됐고 뭐 어떤 처음부터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아지는 2015년도에 어떤 남자 한 분이 키우시던 강아지인가, 근데 좀 때리고 학대를 하셨던 분이래요. 아기 때? 네. 그 상태에서 강아지 두 마리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얘가 그때만 보면 남자만 보고 짖고 막 손만 올려도 짖고 막 이런 게 심했었대요.
부부에게 입양되어 마음을 열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부부의 또 다른 고민. 다른 가족들에 비해 친정 아버님한테만 유독 더 심하게 굴었던 아지. 이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이게 되게 다른 반응이에요. 훨씬 더 심해요. 예, 아직 많이 심해요. 장인어른 보시면. 아예 눈빛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안고 계셔도 계속 뒤돌아서 쳐다보려고 하고. 혹시 무슨 의심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지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아지가 짖으니까 아빠 장난친다고 같이 짖는 행동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막 쫓아가고 막 그래. 그 이후로 더. 보호자의 말을 들은 설 전문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강아지들의 기억력 같은 게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그 나쁜 기억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일수록. 어렸을 때일수록 한번 나쁜 기억이 딱 박혀버리면 사람도 그렇지만 첫인상이 안 좋아버리면 이게 평생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지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강아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이제 재밌자고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건데 실제로도 그런 걸 강아지들이 놀이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전에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되게 싫었던 거죠. 부부에겐 가족이지만 아지에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아버지. 되돌릴 순 없는 건지 다음 영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으르렁거린 거죠. 부부에게도 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던 아지. 이렇게 밀어줘야 돼? 싫다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네. 아, 진짜 싫어한다.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완전히 확실해졌는데 동맹 공격성이에요. 동맹 공격성. 그동안 새나기에 나왔던 외부인 공격견들의 특징인 동맹 공격성. 왜 그래, 돌이야. 즉, 보호자에게 의존적인 개들에게 보이는 공격성이 아지에게도 보였다는 건데요. 사전에 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간단한 실험을 해봤던 제작진. 보호자 없이 아지와 제작진, 단 둘이 있어봤는데요. 이때 제작진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슬며시 만지기까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죠. 제가 딱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설 전문가의 예리한 행동 분석 스타트.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보네요. 네, 관찰력 좋으시다. 이거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허허, 이 선생님도 참. 어서 분석해 주세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네요, 그래도. 좀 짠하죠? 네. 예전 같으면 내가 뒤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었어요. 그렇죠. 네, 물었는데 뒤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쫄벌해서 소심해진 거죠. 네. 물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문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언제 오나요? 혹시 지금 와주지 않을까?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좀 무서워하는 사람 한 번 더 보고. 나한테 뭐 안 하나 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또 문 보고. 효경 씨가 오자 바로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아지. 제 편이라 믿는 보호자가 왔으니 기세 등등. 이제 무서울 게 없다는 거겠죠?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애착 관계가 상당히 심해요. 간식은 언제 주세요? 간식 줄 때요? 외출할 때. 네, 외출할 때랑. 그리고 영양제랑 섞어줄 때. 영양제 섞어줄 때랑. 또 언제지? 쫄을 때 맨날 주잖아. 쫄은 많이 해요. 막 간식 달라고. 그래도 구구싸움 하시면 안 돼요. 밥 줬어. 밥 달라고. 간식도 많이 줬어. 워워 두 분.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선 먹을 거는 잘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네요. 그죠? 아지한테 이 먹을 거라는 거 자체가 그냥 나와요. 뭐 언제 이뻐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여자 보호자님이 계시면 항상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참호적이 되는 거. 그렇죠. 싫어도 조금 참고, 아까 혼자 있을 때처럼 무서워도 조금 참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흥분하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만 있으면 천하무적.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아지를 더 보듬으려 노력해왔던 효경 씨. 그 무조건적인 애정이 문제를 키워온 셈. 그런데 아재 문제를 키워온 건 남자 보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빠도 뭔가 이제 잘했을 때 칭찬해주거나 이런 룰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이게 중간이 필요해요. 아내와 정반대로 문제 행동을 혼을 내왔던 남편.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네요. 처음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주셨죠? 아니, 들고 그쵸? 좀 훈육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훈육이라고 했는데 아지는 뭐라고 받아들일까? 나는 싫거든요. 싫어서 물었는데 아빠가 처음엔 무섭게 야! 이랬는데 안아줘요. 그러면 이게 혼나는 걸까 칭찬하는 걸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칭찬 없이 잘못된 훈육만 해온 남자 보호자와 그저 잘해주기만 한 여자 보호자의 극과 극의 교육 방식이 아재의 공격성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거죠. 체벌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남자 보호자님이 아지와의 애착도가 조금 올라가고 여자 보호자님은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동등해졌을 때 아지가 조금 더 좋은 행동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지로 인해 위기에 놓였던 또 하나, 바로 노견 별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아지랑 별이가 또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다행인 건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또 지금 나이도 많고 좀 많이 말랐고 아픈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아지가 옆에 와서 놀아달라고 한다거나 주위에서 돌아다니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가 아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우리가 행동적으로 좀 문제가 보이면 아 너가 정신적 문제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게 병원을 가보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디가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표현도 잘 안 해요. 아파도 참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별인 아이라면 사실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우선은 제가 한번 조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아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별이. 특히 별이와 같은 노견들에겐 건강검진은 필수. 곧바로 녀석들을 살펴보는데요. 별이 괜찮은 거죠? 우선 심장 소리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건강하게 뛰는데 이거 부정맥이 좀 있어요. 좀 딱 일정하게 뛰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툭툭 그런 튀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정상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늦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해서 확인 한번 해줄게요. 착해.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지가 짖거나 너무 활발하게 행동하거나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꼭 우선 노견에 혼자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린아이가 노견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